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성 중에서 그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심과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말이 안 꺼내도 가르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한 자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했는데도 말을 시작할 때 벌써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때가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입 다물고 계셨어요. 주사가들이 그걸 기록하면서 오 거룩한 침묵이요 Holy Silence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논쟁하시지 않고 당신을 비난하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예수, 그리고 원수들이 예수님의 목을 지키면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목을 지키는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또는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미리 아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또 나타나질 않았어도 의도를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있을 때에 너희 마음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누가복음 5장 22절에 마음속으로 의논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전에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 안 고치시면은 사랑이 없는 증거라고 아마 비판할 거고 고치시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비판할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손이 마른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손이 완전히 말라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망치질을 하며 돌을 깨치고 그것으로 수입을 삼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인데 손이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실까 오늘의 안식일인데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하셔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며 일어서라 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좀 멀어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옮겨놨기 때문에 혼혈이 되세요. 그래서 개같이 여기고 그들과는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에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했더니 여자가 유대인인 것을 바라다보고 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물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은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으리라.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를 말씀한 것인데, 이 여자는 우물물, 그것 굉장히 깊은 물, 75m나 되는 그 야곱이 주었던 그 물을 자기들은 생명수처럼 먹는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어 오지 않아도 되도록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대답하길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과거 내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은 내 남편 아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 들으신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고백한 것도 아닌데도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여자는 당신은 선지자시로군요. 그러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묻고 예수님을 동네에 들어가서 참 소개한 이러한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8절 29절 등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과거와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일만이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것도 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13장 1절 등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리고 자기와 함께 떡을 초에 찍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로마인에게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도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만나리라. 보통 물동이는 여자들이 이고 가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남자가 물동이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를 만나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실 방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가 다 준비된 방을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유월절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생전 처음 예수님이 짐승을 타십니다. 늘 걸어다니셨던 분이고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지나쳤던 분인데 그날 맨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디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오라. 왜 끊느냐 그러거든 예수님이 타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성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너희 선생님은 성전 세례를 안 내시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냐?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성전세를 내자. 성전세는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낙지를 던지면 올라올 텐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가 있지만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거기 고기 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사실과 또 낙지를 던지면 고기가 물일 것이며 예수님이 앞날을 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풍랑에 빠져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피곤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바다를 건너려고 되질 않아요. 그때 배가 물에 잠기게 되자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아예 없으면 담대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담대해요. 또 믿음이 아주 충만하면 담대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해롭게 하랴.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두려워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히 바람이 그쳤다고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느 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떠매고 침상째 떠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혼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네 사람이 동시에 환자를 침상에 맨 채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바로 앞에 이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믿음을 보는 게 곧 껍데기만 봐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있겠거니 헌금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겠거니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있겠거니. 예, 물론 믿음이 있어야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지만 믿음이 없이도 외모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도 내가 나의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로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폐하신 사울왕 대신에 이제 이세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갔을 때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이 왕자가 왕이 될 사람이다.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구나.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논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쉬우냐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우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쉬우냐.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받았다 말하는 게 쉬워요. 그거 증명이 안 되잖아요. 너 죄사함 받았다. 특히 그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죄를 내가 다 사했다. 그런 즉 너는 죄 없다. 못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이단의 교주가 예쁜 처녀들을 자기 근처에서 시중들게 하면서 아담이 옷을 입은 게 죄를 지은 까닭에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옷을 입었다. 그들이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몰랐다.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죄 사한 걸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옷 입고 있냐? 옷 벗으라. 그러고는 음란한 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와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 하는 건 사기꾼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못하고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가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갑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신 것과 함께 병의 원인 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에 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눈먼자도 말 못하는 벙어리도 중풍병자도 귀신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또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죄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 물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가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변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에 생각했던 것과 장성에서 느끼는 것과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릴 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나는 못해. 몸도 기억력도 또 의지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심슨 목사님이 작사하신 또 작곡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병의 고침,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전능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오. 그분이 친히 목마르셨고 친히 피곤하셨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배신의 쓰라림을 느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또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가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도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